수분 충전 확실히 됩니다. 자, 여름에 먹어야 되는 과일. 이름하여 망고도 있고요. 또 복숭아도 있어요. 요즘 많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망고와 복숭아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 볼까요? 먼저 망고입니다. 망고가 꽃이 되는 맛을 보여준다는데 꼭지 부분 제거하고요. 칼을 씨에 가깝게 붙여서 세로로 쑥 잘라준 뒤에 이것도 껍질 벗깁니다. 망고를 이제 슬라이스 할 건데요. 최대한 얇게 슬라이스를 해야지 망고꽃이 이쁘게 만들어집니다. 요걸요 사선으로 얇게 싹싹 썰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꽃이 되나? 그러니까요. 살살살 모양을 잡아주세요. 아, 보니까 끝에서부터 돌돌돌돌 말아서 접시 위에 탁 얹으면 마치 노란 꽃이 피는 것처럼 예쁜 망고꽃이 완성됩니다. 자, 이번엔 복숭아예요. 씨를 일단 쉽게 분리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는데 칼을 끝까지 넣어서 씨를 중심으로 돌돌돌돌 돌려서 칼집을 내고요. 윗부분을 8등분으로 나눠줍니다. 그리고 가운데를 반으로 핀 돌려주시면 그리고 이걸요 그리고 이 아랫부분을 이렇게 비틀어요. 비틀어주시면 그러면 계속 씨만 빠지는 거죠, 윗부분이. 나머지는 이렇게 살살살 얘 좀 익었거든요. 그리고 살살살. 씨가 있는 부분은 조각을 분리해서요. 이렇게 다 자른 복숭아를 이쁘게 플레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씨가 빠진 아랫부분을 딱 놓고 아까 분리했던 조각을 주변에 잘 배치